제가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아, 여러분 그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서 메뉴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렇게 고를 텐데요.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넌 짜장 시켜, 난 짬뽕 시켜. 그리고 가운데로 놔주세요. 아, 되게 현명하시네요. 저는 주로 대세에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네. 나도 누가 사준다고 하면 좀 비싼 거 먹고 싶고 네. 내 돈 내고 할 때는 그냥 짜장으로 갈 때 완벽한 때리고. 인간의 심리. 그렇죠. 그럼 너무 고민 많이 해서 짬짜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짬짜면도 생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대세를 따르거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그런 따라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기대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그런 행동인데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수렵채집기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진화의 긴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을 수렵채집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자가 막 지나가요. 막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막 그는 우리의 조상이 안 됐겠죠. 사자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동조가 불안과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0년 전에 역병이 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 신께서 벌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네, 우리 벌 받고 있는 거야. 뭔가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뭐 자기 몸을 채찍질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이제 흑사병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유대인들이 악마랑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화형에 처하는 그런 마녀 사냥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휴지가 막 매진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휴지가 많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도 휴지를 자꾸 사게 되고 그리고 막 인터넷 기사 같은 데서도 휴지를 다른 나라에서 사재기 한다는 기사도 뜨고 하니까 대량으로 지금 집에 사다 놨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유럽을 보면 진짜 마트 사진 보면 아무도 없어. 예,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해지면 고황 상태가 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왔고 불확실한 상황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요? 내 몸 보호부터 하겠죠. 그렇죠. 가족, 아기나 가족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야죠. 네.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아, 여러분들 조금... 뭐야 이게? 자, 여러분들 조금... 이건 이제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만든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어떤 느낌을 들었습니까? 그냥 징그럽죠. 피하고 싶어요. 예, 시선을 돌리게 돼요. 여기서 막 생각을 하지 않죠. 아, 저게 뭘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일단 피하고 보죠.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수렵채집기에 우리 조상들은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보거나 아니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것이 이제 보여지면 혐오나 역겨움 행동을 하죠. 그게 뭘까 하고 막 신기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다쳐. 그렇죠. 전염되고 우리 몸도 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병원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어 기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좀 더 볼까요? 예, 지금은 정말 이거 소매로 가리고 했었어요. 저 가릴 수준이 아닌데.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피해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들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주변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뇌는 병원체에 대한 회피 본능과 그리고 집단에 대한 규범이 막 강조됩니다.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집단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단어들을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감염되다, 심각하다, 혐오, 안타깝다, 공포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단어들이 막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에 대한 편견 혹은 그런 혐오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짱깨라는 표현 아시죠? 이상하게도 최근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외국인들, 심지어 비만인들에 대해서도 혐오 현상이 늘어납니다. 아이고야.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다 조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형,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오염을 시키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